Hi guys, welcome back to my rabbit hole of K-pop. I'm Atomic Rabbit. I have two more BeatCom episodes. These are for the MV shooting day. Looking forward to it. Let's go. <웃음> 이번에 너무 기대돼요. 이렇게 B2B 뮤비를 이렇게까지 뭔가 화려하게 찍어본 게 처음인 것 같은데 거의 CG 막 이렇게 막 많이 하고 막 그래서 너무 기대되고 내가 다 깨물어줄게. 나도 밥 줘. 나도 밥 줘. Our buddies, that's the name. Oh, oh, it's been a long time. I want to watch it again. Right now he looks like he's coming out of a Harry Potter movie. 와인잔 들고 이렇게 하는 거. 내 집이 이거? 그게 제일 멋있는 거지. 제일 멋있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난 내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신나셨다고 너무 본인의 약간 지금이 너무 신났어요. 저희가 좀 실험적으로 처음 도전하는 느낌의 뮤비디오여서 약간 블루문 우리 무대 느낌 살짝 뭔가 되게 좀 실험적이에요. 기대 많이 되고 하지만 많이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레전드를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 뭐 열심히 또 한번 만들어 봅시다. 몸이 움직여 저절로 저절로 움직여 분모까지 이 상태로 추고 싶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저 이제 다 지워야 돼요. 지우러 가야 돼요. 세수하고 머리 감아야 다 감아야 돼요. 새로 또 네, 아예 베이스가 달라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나 이러고 그냥 가고 싶은데 오늘 이러고 가고 싶은데 음악방송도 이렇게 한다는 지금 소문이 있거든요. 네. 그냥 지워야 되는데 지우기 싫다. 아 여러분들 지금 이 노래가 떠오르네요. 집 떠나와 열차 타고 대문 밖을 나설 때 왜냐고요? 이제 이 좀비와 작별 인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뭐야? 오이씨 뭐 착살이네? 여러분들 저는 이제 가볼게요. 안녕. 제가 또 응원법 장인이거든요. I'm being distracted by my radiator. 또 거의 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해요. It sounds like it's on, but I haven't turned it on. I never turned it on. 노래 어울리게 만드는 거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무조건 응원법을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이 박자가 다 어렵네. 이거 다 멜로디들이 어려워한단 말이야. 어 여기 드리번 타고 싶다. 드리번 굴리네 흐리멍텅한 동구 크게 키워. 드리번 굴리네 흐리멍텅한 동구 크게 키워. 드리번 굴리멍 표를 향해 뛰어. 쇼미더 멜로디 한번 열어. 응원법 I would be up for that. 이렇게 자꾸 뭐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지. 이런 거 어때요? 예! 고! 단체로 백창으로. 약간 그 축구팀 우리 그 붉은 악마 응원하는 느낌으로 응원하는 느낌으로 아 웃겨 팬들이랑 함께 노려보는 사이다 광고 사이다랑 다 같이 부르라고 해야겠다. 자 우리 근수 어디 갔어? 금블리? 없어? 기성이 일로와. 기성이 일로와. 사이다? 어 사이다 부분만 낮은 음으로 해도 되니까 사이다 사이다 유튜비가 사이다 광고를 찍는 그날까지 파이팅. 거의 4년 8개월? 맞아? 89, 20, 21 맞네? 거의 오랜만에 처음 찍어요. 와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야. I'm sorry, I felt it was appropriate to say that in Korean. This is also the first time that I'm actually speaking a few words out loud. Usually I just whisper. Mm-hmm.
퇴원하고서 일주일 정도 다시 맞추고 하는 건데 생각보다 2주를 쉬었는데 멤버들이 다 별로 안 까먹어가지고 저희가 아 연습량이 그래도 이번에 좀 괜찮았구나 보십시오 저 열정 오오오오오 아 섹시하지 않습니까? Inyak has been very lucky with the severity of how sick he got, and then being able now to get back on track. He must be strong.즐거웠다. 잊지 못할 거야. 여러분 오늘 여기다 보시면 여기 반짝이 높죠? 반짝이 이렇게 반짝 반짝 작은 광. 자 오늘도 오늘 열심히 할까? I'm Kong reminds me a little bit of Songhwa in his oddness. It's one of the things I really like about Songhwa. It's also one of the things that I really like about M Kong.내 주변 사람들이 성우가 왜 피할 생겨졌냐고
진짜? 코코 좋아하는 건 왜 이렇게 예쁜거였어? 이러길 내가 그래? 진짜 다 그 얘기해. 뭐야? 요즘 서은광이 서은광, 은광이형, 은광 오빠 왜 이렇게 잘생겼어? 내 귀까지 왜 안 들리지? 이게 원래 보는 게 안 들어오더라고. 나도 뭐 주변에서 나 인기 많다고 다 나 좋아한다고 하는데 아무데도 안 들려. 나한테 역시 멜로디 뿐이야. 멜로디 뿐인 거냐고. 네, 저는 고소공포증이 없답니다. 재밌었어요. 연기에 집중하느라 뭔가 느낌 내느라 가사를 틀렸어요. 티가 안 나야 될 텐데. 3시 반? 새벽에 작업하느라. 무슨 작업했냐고요? 띠네. 궁금하지? 궁금하지? 계속. 요새 계속이 아니고 원래 저는 작업을 평소에도 다 많이 하니까 솔로 앨범 내고 싶어서 열심히 또 그것도 계속 작업하고 있고 이런저런 여러가지 작업을 한답니다. 차가운 도심 속 냉정한 드라이버, 예, 껄렁껄렁 여유롭게 세상은 고독하고 경쟁은 심하고 이 삭막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난 내 갈 길을 간다. 약간 이런 너무 신기해요. 지금 거의 올 크로마키 씬들이라서 이런 촬영을 이렇게 해본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너무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설레요, 설레요. 라이브 딸. 오토바이를 탔어야 되나? 아, 이거 아닌가? 오토바이 타본 적이 없어서. 절 너무 잘 알던 당신의 가르침 내 분노를 잠재워주 당신 손길 그리워 충분히 남아있죠? 제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도전을 얼마든지 받아들게 도전할 사람? 없네 없어 자 우린 지금 당장 편으로 나가 그들을 습격할 겁니다. 준비됐어? 응. 따라할 준비됐어? 왜 안 와? Come with me.
잠깐 구름아 보러 갈까? 구름아. 아, 좋아요. 구름아 보러 가자. 시간 순삭입니다. 비투비 카지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비투비라는 마지막 하나만 찍으면 무자비하게 탄소비를 갖고 퇴근할 예정입니다. 각자 갈게 가는 거죠. 아침에 저희가 먼저 출근했으니까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더 파고 있게요 그냥. 출근길 걸려라. 그게 제일 힘들어. 진짜 악담이다 악담. 힘든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 진짜 너무 진짜. 힘들고 피곤해서 빨리 가서 찍고 자고 싶은데 퇴근길이 출근길이야. 우리의 퇴근길이 출근길이야. 진짜 여러분들 그럼 가는 한 2시간 걸려요. 집 가는데. 와, 맞아, 진짜. 아침에 피곤해 죽겠는데. 와, 집 도착하면 몇 시야 그때? 아침 9시? 막 9시 잤던 것 같은데. 차에서 눈을 붙이지만 그게 잔 게 잔 것 같지가 않고 막 찝찝하고 막. 아무튼 진짜 재밌었습니다. 이런 느낌의 행복한 추억이에요. 카메라가. 이거 뭔가 기술을 하면 좀 있어 보여서 하는 건가? 있어 보여서. 그냥 퓨 날리면 그냥 돌리는 게 훨씬 잘 돌아가. 이거 그냥 멍하니 계속 보게 된다 돌아가는 거. 최면에 걸릴 것 같아. 퇴근이다, 퇴근이다. 갑자기. 같이 가야죠. 여기 또 뮤지컬 하시네. 내 인생이 뮤지컬이라고, 임마! 그리고 그게 진짜 뮤지컬 배우가 됩니다. 참담한 느낌. 너무 희망을 버렸어. 내 마다. 몰빵하면 우리가 그냥 잘 보일 것 같아. 너가 먼저 올인하고 한번 봐, 우리 봐. 그러고 나서 불 꺼지면 우리도 그냥 올인할 것 같다가 불 꺼지면 올인 넣어. 그럼 바로 불려. 그 다음에 그냥 그러고 보고 있다가 나한테 어쩌고 원어비 어쩌고 원어비. 근데 한번 카메라 한번 내려봐. 불 꺼지는 게 되게 짧구나. 액션. 뮤직비디오 현장이었습니다. 그럼 자, 셋, 넷, 원, 투, 쓰리, 비디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난이고요. 진짜 네. 저희 얼마만에 근무하시는지 아십니까? 많은지 않나요? 모의 때 이후로 마지막 아닌가요? 모의 때 근무했나 근데? 거의 5년만이니까. 저희가 뮤직비디오에서
진짜 정말 거의 5년 만에 처음으로 군무를 해요. 그래서 그런지 춤출 때마다 무릎이 쥐가 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너무 연결이 그래서 자꾸 고양이가 왔구나 옆에서. 네네네. 고양이? 고양이가 왔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개도쟁? 지나가고 있네. 이건 개그예요. 편집. 아 형 나이티 진짜. 저희가 안무 연습하는 동안 처음으로 넘버링이라는 걸 진지하게 해봤어요. 진짜 처음인 것 같아. 그때는 넘버링을 안 하는데 신호체에서 처음을 본 것 같아. 1.5, 2.75, 뭐 3 이렇게 이 넘버링을 정말 디테일하게 잡았거든요. 근데 좀 진짜 하니까 다르다. 진짜 절도 있는 군무신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군무가 맞아 보이는 건 처음이야. 전 마음에 안 들어요. 초심 잃으면 안 돼요. 그래요? 역시. 그러면 너는 오늘 끝나고 회사 가서 2시간 연습하고 오케이! 나나나나나나. 안무도 안무고 또 이렇게 또 개인신들도 너무 이쁘게 나온 것 같아서 네. 여러분 진짜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되겠지만 이거 나갈 때면 이미 공개가 됐겠죠? 네. 이야, 너무 좋죠? 네. 네. 좋아하실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좋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저희는 네. 가고요. 상소민만 이제 나와서 오 마이 갓. 나왔기 때문에 셋은 먼저 가볼게요. 이러지 마세요. 자, 상소민이 진짜 네. 좋은 퀄리티를 위해 한 5시간 찍었으면 좋겠어요. 네. 상소민은 셋인지 하면 안 되겠다. 네, 혼자 하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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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집에 드림이었습니다. 저 이따 인사 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어요. 예쁘게 네. 찍어주신 뮤직비디오 네. 관계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네. 우리 큐브 관계자분들 함께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 네네네 네, 정말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정세리 형도 화이팅. 정세리 형 화이팅. Don't wanna be an outsider. 남들과 똑같은 곳이 be an outsider. 이렇게 집착하면 되죠? 이렇게 하죠?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아웃사이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또 만나요. 안녕. 이 사투를 좀 하나. 비행기 점. 비행기 찍어야 돼. 비행기. 와라 뒤 와라 뒤. 와라 뒤. 이걸로 써주세요. 이걸로 써주세요. 아 이렇게 옆모습에서 이렇게 보면은 잘못하면 여드름 터지기 직전인가. 아 엔딩을 어떡하죠? 네 여러분 드디어 첫 주가 끝났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 목금이라니까. Seeing these, I have a lot more of these behind the scenes to look forward to. I'm guessing once I get more free time to dive into B2B and their MVs and their behind the scenes.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on my couch. I hope you enjoyed it. I will see you on the next one. 안녕!